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잡은 남부두에 그 어디 있어? 어? 구세하라고 구수라. 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형님 딱 보세요 그냥. 아니 나는 여기 있는 줄 알고 지금 부르는 줄 알았잖아. 아니 그냥 금순이가 그 나오잖아. 구세하라 금순아도 있고 우리도 있어. 삼돌이와 삼순이는 사랑을 해. 그, 아니 삼돌이와 삼순이 사랑 안 한 지 오래됐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아유, 야, 걔 호롱불한 거 디스코 버전으로 해가지고 호롱불을 디스코로. 예, 그 이제 해주긴 해주는데 그것도 엉치 그대로 약 좀 살살 올린다 해주자고. 그 시간 좀 많은데 뭘 계속 해주려 그래. 검순이 가수님 10시 반에. 예. 뭔 자꾸 저 조영미 TV님이 누군지 몰라도 나이가 많이 처먹어서 그렇다고 자꾸 그러네. 누구냐면은 삼순이요. 삼순이가 조영미 TV요? 이제 보름났으니까. 아이고 난 알아도 내가 모른 척 했는데. 아 그런 거요? 그걸 왜 또 까발리고 그러세요? 아유 참 나이 많이 근데 아니 딴 집구석은 마누라가 신랑 칭찬하는데 우리 집구석은 그런 게 없어 지금. 안 해주니까 그렇지. 안 해주니까. 해줘봐. 너도 칠을 안 했잖아. 나는 해줘. 혼자서? 아니 여기 오기 전에 해줬지. 언제 왔는데? 칠일 됐지. 그러니까. 칠일 나도 칠일 전에 했어. 아 했어? 근데 왜 저지랄이요? 어? 왜 저지랄이요? 입맛이 안 맞나 보지. 입맛이 안 맞았나 보다. 그렇지. 아, 집구석에서 항상 저지랄한 데 그러니까. 어? 알려주지 말래 이 바보야. 벌써 알아줬는데 뭘. 다 보름 났어. 다 알았는데 뭘. 씨. 그리고 검순이 가수님이 호롱불 그 가지 마. 이리 와. 안 보여. 맞아요 단장님. 따봉 이래는 거 보니까 안 해줬대잖아. 씨발 입맛에 안 맞는데. 거짓말이네. 아 조항주의 거짓말? 아니 7일 전에 했던 거 거짓말이래. 저 딴 년하고 했나 보지 뭘. 딴 여자하고 했나 보지 뭐. 딴 여자하고 한 게 아니라 조영민 님이 딴 놈하고 했나 보지. 아, 그렇지 전에. 기억이 안 나면 그런 거. 딴 놈하고 했나 봐. 나도 저 막 가끔 치매 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집구석 내가 올라간 방이 그 방이었나 그러면. 아니 집구석 가면 나를 멀리 하더라고. 집구석 가면 나를 멀리 하더라고.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딴 새끼 생각 와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안 오는 길 바라는 거야. 그럼 단장님도 그래요? 아, 난 안 그래. 어서 와, 빨리 와, 그래. 기억이 안 난다며. 8일 됐는데 기억나냐, 그러면. 아이고, 참. 에. 근데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 있어. 예, 검순이 영감은 지금 20년째 못하고 있다. 아유, 20년 동안 안 했대. 이상해. 겁이 줄 쳤겠네. 그럼 아니 그럼 금순이 가수님도 유튜브에 지나간 거 아니야? 아니 되게 좋아한다 그런 얘기하니까. 왜 굶은 지 오래됐잖아. 그런 얘기하면 좋아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러면요 네. 이따가 내가 네. 재밌는 얘기 그 밤새도록 해드릴게요. 네. 예, 예. 저기요 예. 금순이 가수님이 누구냐면 그 저 호롱불 주인공인데 예, 그 금순이 영감이라고 있죠. 그 영감이 20년 안 해줬대. 아, 그래도 예. 아직 붙어 사네. 어? 그래도 붙어 살아. 이게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남자는 씨발 이게 안 되면 이게 많아야 돼. 둘 중에 하나.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그렇지. 돈도 없지. 씨발 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조영민님이 못 오게 하는 거야. 물어볼게. 내가 조영민님한테 맞나 안 맞나.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다 써주세요. 조영민님 예, 써주세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써주세요. 예, 나도 살고 있어요. 그럼 맞는 거요. 근데 저 돈 때문에 사세요 이것 때문에 사세요. 예, 둘 중에 하나 어느 거예요? 맞아요 이러잖아. 가이 누구냐 안 보이니까 가서 봐. 봤어. 누구냐 안 보이니까 가서 봐. 맞아요 그렇잖아. 내가 지가 살고 있는 게 나도 살고 있어 이씨. 어? 나도 내가 살고 있는 거지 이씨. 아 키우는 거야? 조영민님을 키워주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면 아니 꼭 지가 데리고 사는 거 같이 얘기하잖아 이지랄. 그러니까 내가 씨발 조영민님 저러다 잘리겠는데 내가 봤을 때.
어? 나를 갈아치우라고? 누굴 갈아치우라고? 삼두리님 갈아치우라 그러잖아. 삼순이 뭐 갈아치워요 이러잖아. 아이고 어디 가서 나 같은 놈 만나. 그렇지 그건 그래. 밖에 내놔도 뭐, 여자 손탈 일 없지. 아니지.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 저 삼순이 품바가 뭘 모르네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능력이 있는데 진짜. 능력 있어 있지. 어. 돈 많은 여자 만나려고 지금도 만나 지랄하고. 아유 내가 어? 당신을 사랑하니까 안 만나는 거야 지랄밖에. 사랑하니까. 아 그렇지. 아, 네. 사랑하니까 안 만났는데 잘하세요. 잘해. 조영민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데리고 사는 거 맞아요. 내가 이게 자를 뭐, 거예요. 이게 보여? 응 자른데. 네. 난 누구냐고 이번에 수술했잖아. 아, 잘 보여. 완전 안 보인다 그랬는데. 아, 봐봐 이제 잘른데 저기 예 우리 금순이 가수님 맨날 방긋방긋 뭐 이게 어. 나한테는 방긋이라고 인사도 안 하던 이지랄 막 저 금순이 가수님이 쓸 줄 아는 게 저것밖에 없어.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갖고 위리 위에 찍힌 거 있잖아 그거 그냥 터치해갖고 올리고 그러더라고. 예 좀 사람이 좀 무식해. 예. 노래는 잘하는데 무식해. 아,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영감님 데리고 사는 거지. 그렇지. 그 영감님 한테 잘리고 갈 데가 없는 여자예요, 사실. 나하고 반대. 예, 누가 받아주겠어? 네. 어. 아 참. 그리고 저 해림이 예, 달봉이 오빠 웃겨 이러잖아. 완전 찐팬이야, 예, 완전 찐팬이네. 그냥 웃긴 건 알아가지고. 근데 저기 우리 아니 근데 우리 달봉자님 그 바라기님 생일 그 상 아니 여기는 아, 글씨만 그... 보고 저기를 보세요. 아, 예. 어? 저기를 보는 거야. 글씨만 한번 보고 그럼 어떻게 보... 이거 응 거길 쳐다보고 얘기하면 돼요. 아, 예. 아니 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저기가 되는 거요. 달봉자님 이 내일 생산이 아니고 생신이 아니고 생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지. 어, 생일 애들한테는 어, 네. 생일상 잘 차려주세요. 그리고 조영민님이 단장님이 데리고 살고 1억만 달래. 씨발 1억 값어치가 있어야 1억을 주지요. 맨날 여기서 잠만 자는데 내가 1억을 줘요? 데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야지. 아 참 1억을 달래네 나보고. 상품 가치가 벌써 1억이 안 돼요. 근데 예 아니 우리 그 조영민님이 나를 다 갖다 팔 때 1억밖에 몰라. 아 무조건 1억에 팔아야 돼? 무조건 1억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씨발 안 팔리니까 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팔리네 지랄. 그냥 세일해서 파세요. 세일해서 예 그 세일해서 팔면 혹시 사갈 사람 있어요? 경제도 네. 어려운데 세일 좀 해주면 안 될까? 자 우리 저 호록불 예 우리 호록불? 저 검순이 가수님의 호록불 예 이렇게 와서 이제 저렇게 세일해서 1원이래. 1원? 1원 누가 사갈 사람 없나? 세일해서 1원 예. 보여? 아 1억 5천인데 깎아서 준대. 아, 조영민님이 1억 5천인데 깎아서 준대. 나도 그럼 저기 삼순님을 팔아야 되겠네. 얼마? 100원. 100원이면 돼? 내가 줄게 100원. 아유 참 나한테 팔아. 1987년짜리로. 아니야 100원 저 아니 나한테 팔아. 87년짜리 200원 줄게 팔아. 아니 87년짜리 없어. 아씨 검순이님 아니 저 조영민님이 이런 저 100원이면 내가 사지. 예 사가지고 예 내가 써먹지 뭐. 100원이면 싸다. 야 근데 지금은 길들여. 아, 500원 준다고? 길들여가지고 안 돼. 난 집에서 이미 샀어요 우라들이요 이랬는데. 네. 예, 글씨를 봐가면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아, 근데 글씨가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나는 아, 안 보여. 네, 그래서 자꾸 여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씨발 진짜 둘이 똑같네 진짜. 나는 집에서 이미 샀어요. 필요 없대 이제 사거리 품바는. 올라가는 나도 글씨에 필요 없어. 필요 없대. 네. 그리고 나가면 남자 늘린 게 남자래. 에이 그래도 아니 거기 수납장 나가면 참, 늘린 게 남자. 아니 참 길들이지 않은 놈하고 길들인 놈하고 똑같냐. 그럼 길을 잘 들여놓은 거야? 걷는 버려요 쓸데가 없네요 이러는데.
아유, 노래나 할랜다. 저기 자, 호롯불 주세요. 호롯불. 호롯불. 네, 호롯불.